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알아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돌발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서 군 통신선을 복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연결과 단절을 거듭해온 군 통신선의 역사, 뉴스링크에서 짚어봤습니다. 남북 군 통신선은 지난 2002년 최초로 설치됐습니다. 그러다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2010년 산불로 소실됐고요.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서해지구 군 통신선도 단절됐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흔 뒤에야 다시 복구됐는데요. 하지만 올해 6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통신선을 모두 차단했죠. 앞으로 남북 통신선이 다시 복구돼서 남북 대화가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들이죠. 국내 유명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응원을 담은 노래, 코로나 이기자를 함께 불렀습니다. 바이러스 이기자 다 함께 이기자. 흥겨운 멜로디가 들리시죠? 코로나 극복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경쾌한 리듬에 담아낸 코로나 이기자. 대한가수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만든 노래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대한가수협회를 방문해 응원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이기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희망의 노래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밤하늘에 휘영청 떠오른 둥근 보름달. 가만히 바라보면 마음이 참 포근해지죠. 특히 추석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곤 하는데요. 이런 풍습은 왜 생겼을까요? 보름달은 알맹이가 꽉 찬 곡식과 닮아서 예로부터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추석은 1년 중 가장 밝고 또 둥근 달이 뜨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 보름달을 보면서 풍요를 기원하는 풍습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추석엔 보름달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내륙에선 부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보름달을 볼 수 있고요. 서울과 광주에선 오후 6시 20분에 보름달이 처음 떠오르고 자정을 넘겨서 가장 높이 뜰 것으로 관측됩니다. 멀리 있어도 밝은 빛을 내는 보름달처럼 몸은 떨어져 있어도 따뜻한 진심을 나누는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